AD뮤지엄다우스는 상당한 과감한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2002년대 제가 CIA에서 근무하셨을 텐데요. 미국은 북한이 이 공격을 타격하고 위반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 경쟁 정책이라는 것을 밀고 나가던 조지 W. 부시 대통령은 우리 그 2차 ABC의 강경 정책이라는 걸 솔직히 완전히 저버렸습니다. 우리 조지 W. 부시 대통령이 좀 스타일이 좀 그러셨잖아요. 우리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뭐 스타일을 말하시는 게 좀 이렇게 좀 심하셨어요. 우리 북한도 뭐 아기 죽이라고 2002년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이미지가 그래서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하고 굉장히 강경 정책만 밀고 나갈까 생각을